에펙남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남입니다. 오늘은 글자가 쾅 하고 박히는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볼까요?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 고르고 듀레이션은 10하고 점 눌러서 엔터. 그럼 10초짜리 컴포지션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 제가 다운받아온 배경 이미지를 끌어넣어 줄게요. 혹시 배경이 필요하면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자, 이 배경 위에 텍스트를 한번 적어볼까요? 상단에 T모양 텍스트 툴 누르고 글자를 적어줄게요. 텍스트 사이즈도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해서 너무 큰가요? 좀 줄여줄게요. 그리고 중심점을 가운데로 맞춰줄게요. Y 눌러서 포인터 바꾸고 중심점을 가운데로 옮겨줍니다. 이때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 딱 좋습니다. 옮겼으면 다시 V 눌러서 기본 포인터로 바꾸고 얼라인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기본 세팅은 됐고 스케일을 조절해 볼까요? 텍스트 레이어 선택한 채로 S 눌러주세요. 그럼 스케일이 나왔죠? 스케일을 쫙 당겨서 키워볼게요. 이렇게 화면이 꽉 찰 때까지 키워주고 시계 모양 클릭해서 키값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10프레임 뒤로 가볼까요? Shift 페이지 다운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10프레임 뒤로 와졌죠?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다시 100으로 바꿔줍니다. 플레이해보면 네, 우선 모션은 만들어졌는데 뭔가 모션감이 떨어지네요. 스피드 그래프를 좀 조절해볼까요? 앞부분이 느리다가 훅 가게 만들 거니까 앞쪽 키프레임만 선택하고 F9 눌러줍니다. 그리고 그래프 설정으로 들어가 줄게요. 저와 다르게 뜬다면 우클릭해서 스피드 그래프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 처음 부분에 노란 날개를 우측으로 쫙 당겨서 100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아래나 위로 가면 안되고 직선으로 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뚝 끊겨서 멈출 거기 때문에 F9 누르면 안되고 혹시 이렇게 모양이 변해 있다면 컨트롤 누른 채로 클릭해서 풀어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아까보다 훨씬 모션이 좋아졌네요. 느리다가 빨라지면서 훅 들어오죠. 좋습니다. 이번에는 훅 들어오고 서서히 빠져나가는 효과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컨트롤 D 해서 하나 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위에 생긴 레이어를 선택하고 S 눌러보면 스케일 키값이 똑같이 보이죠? 여기서 앞부분 키값은 안 쓸 거니 선택하고 지워줍니다. 그리고 쾅 바뀌고 난 뒤부터 보이게 할 거니까 앞쪽을 당겨와 줄게요. 자, 서서히 커지는 모션을 만들어 볼까요? 적당히 2초 정도 뒤로 가주고 스케일을 살짝 키워줍니다. 그리고 오퍼시티도 점점 낮아지게 만들 거니 T 눌러줄게요. 이때 Shift T 누르면 스케일과 같이 볼 수 있어요. 오퍼시티 시계 모양 눌러서 키값 찍어주고 뒷부분이 0이 되어야 하니 방금 찍은 100인 키프레임은 앞쪽으로 밀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0으로 적어주면 이렇게 쾅 박히고 서서히 나오는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커지면서 사라지는 모션이 너무 모션감이 없죠? 이것도 스피드 그래프를 좀 만져볼까요? 훅 나왔다가 천천히 움직이게 할 거니 뒷부분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F9 눌러줍니다. 그리고 그래프 들어가서 뒤쪽 키프레임 날개를 잡고 왼쪽으로 쭉 당겨서 100으로 만들어줄게요. 자, 플레이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모션이 아주 스무스해졌죠? 여기에 이제 화면이 흔들리는 효과만 넣어주면 돼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아래 이미지들을 전부 제어해볼까요? 아래쪽 우클릭, 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쾅 박히고 난 후부터 효과를 줄 거니 이 부분에서 괄호 열기 키 눌러서 당겨와줍니다. 자, 여기에 효과를 넣어볼게요. 이펙트 창에 위글이라고 쳐보면 프리셋에 위글 포지션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넣어줄게요. 자, 여기 속성 값에 1이랑 50이라고 있죠? 플레이해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움직이는데 1, 1초에 한번 움직이고 50 픽셀만큼 움직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1초에 20번 움직이게 해볼까요? 1 대신에 20 적어볼게요. 네, 엄청 흔들흔들 거리죠? 값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점점 덜 흔들리게 키값을 줘볼게요. 위에 두 값에 시계 모양 클릭해서 키값을 주고
그리고 레이어 선택하고 U 눌러서 찍어준 키값 열어줄게요. 그리고 살짝 뒤로 가서 둘 다 0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F9 누르고 스피드 그래프로 가서 날개를 앞으로 100까지 당겨줄게요. 아래로 내려오거나 위로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직선이 되도록 당겨야 합니다. 확인해보면 네, 쿵 하고 점점 진동이 약해지죠. 좀 더 길게 진동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키프레임 잡고 뒤로 좀 밀어줄게요. 네, 좋습니다. 적당한 것 같네요. 여기서 더 크게 움직이려면 수치를 변경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100으로 올려주면 100픽셀씩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50으로 올려주면 1초에 50번 진동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고 보니 흔들릴 때 공간이 보이네요. 이 빈 공간이 있으면 좀 더 화면이 흔들거리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싫으신 분들을 위해 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펙트 창에서 모션 타일을 검색해줍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넣어줄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순차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모션 타일이 위글 포지션보다 위쪽에 있어야 작동합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줄게요. 위글이 랜덤이라서 변화를 주니까 빈 공간 이동했네요. 자, 이 부분을 메꿔보도록 할게요. 아웃풋 위드라고 있는데 이 값을 올려주면 이렇게 좌우가 메꿔집니다. 그리고 하이트 값을 올려주면 이렇게 상하가 메꿔집니다. 모션 타일은 수치를 너무 크게 하면 렉이 걸리기 때문에 빈 공간만 채워질 정도로 살짝만 줄게요. 적당한 수치 120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경계선이 부자연스럽죠? 여기는 미러 엣지를 켜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반전되어서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빈 공간이 전부 사라졌네요. 좋습니다. 자, 어떤가요? 텍스트도 하나 더 추가하고 촉감도 넣어봤는데요. 뭔가 강조할 때 이런 텍스트를 많이 쓰니 연습용으로 따라 만들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그럼 끝!